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 필수품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매해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휴대용 선풍기는 디자인이 이전 제품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풍기 날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개가 안 보이는데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사이즈가 정말 작아졌습니다. 전반적인 크기가 상당히 작고, 보통 날개 부위가 손잡이 정도 될 만큼 큰 부피를 차지했는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해서인지 실제 제품을 받아보면 작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바람이 나오는 부분부터 살펴봐야겠죠. 앞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가장자리 부위만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다이슨 선풍기와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기압과 기류를 조절해서 강력하고 넓게 확장되는 바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바람이 약하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휴대용 선풍기들은 바람을 때린다고 하죠. 한 곳만 집중하듯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자연 바람 같은 느낌이 들죠. 싸대기를 때리는 듯한 강력한 바람이 시원할 것 같지만, 이런 바람은 오래 쐬고 있으면 머리가 좀 아프죠. 이 제품은 시원하면서 부드럽고 오래 사용해도 불편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작아져서 그런 걸까요? 소음도 확실히 이전보다 확 줄었는데요, 소음이 조금 줄어든 거지 없는 건 아닙니다. 단계를 올리면 좀 시끄럽죠. 제가 구매한 건 4500mAh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인데요, 무게는 148g 정도로 상당히 가볍고요, 실제로 재보면 145g 정도 나옵니다. 사용시간은 5시간 풀충전을 하면 가장 약한 단계로 사용했을 때 4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강한 단계로 사용하면 1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네요. 사용 방법은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한번 누르면 1단계로 선풍기 작동이 시작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풍력 조절이 되는데요, 풍력은 총 3단계로 조절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전원이 꺼지죠. 전원을 끄려면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하는데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도 전원이 꺼집니다. 그렇지만 단계를 조절할 때마다 전원을 켜고 꺼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는 바람이 아주 약합니다. 살짝 바람이 느껴지는 정도고요, 2단계나 3단계를 사용해야 좀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선풍기 소음도 같이 커져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할 정도죠. 휴대용 선풍기의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휴대용 선풍기를 찾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넥선풍기도 나오고 있지만, 넥선풍기는 조금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저씨 인증을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물론 넥선풍기도 사용하지만 이런 휴대용 선풍기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느낌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도 무척 더울 것 같은데요, 휴대용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휴대용 선풍기가 너무 크면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일이 되는데요, 이 제품은 핸드백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서 별로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